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PCL의 액셜 이미지에서의 아나토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PCL의 vertical 혹은 distal 컴포넌트는 액셜 이미지에서 굉장히 잘 보이죠. 이렇게 똥 오발 쉐입으로 저신호 강도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프록시마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색칠을 해놔서 좀더 구분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의 라테랄 파세까지 이르는 이런 식의 풋프린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페모랄 사이드의 어벌전 타입의 피로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인저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페모랄 풋프린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더 앞쪽으로 그 라테랄 어스펙트에 부착하는 것이 안테로 라테랄 번들일 테고, 포스테리어 그리고 미디얼 쪽에 부착하는 것이 포스테리어 미디얼 번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게 액셜 이미지에서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진 않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쭉좀더 앞까지 가는 것, 인더콘델라 노치 레벨 안테리어까지 가는 것이 보이고, 또 여기서 또 보다 보면 패스 이미지에서는 뭐 흐지부지 잘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패스 프레시션은 됐기 때문에 어차피 까맣고 리가멘트도 까맣고 팻도 다 까맣게 돼서 구분이 잘안 되는데, 패스 안한 이미지를 보면 뭔가 이게 PCL 뒤에 뭐가 또 이런 리가멘트 스트럭처가 보이는데 뭐지라고 싶은 것이 보일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특히 PCL proximal 파트에서 PCL 뒤에 있는 이 구조물은 포스테리어 메니스코 페모랄 리가멘트입니다. 이 포스테리어 메니스코 페모랄 리가멘트는 한번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PCL의 뒤로 주행을 하면서 라테랄 메니스코스의 포스테리온에 부착을 하여서 이렇게 라테랄 메니스코스의 포스테리온에서 마치 론지튜나 티어처럼 보이고 있어서 리스버그 슈도 립 마치 티어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코로나 이미지에서 보면 이렇게 뒤에서 있습니다. 뒤에 오블리크한 오리엔테이션을 보이면서 라테랄 메니스쿠스 포스테리어 혼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의 PCL보다 더 프록시멀 포스테리어에 부착하기 때문에 이거 오블리크한 오리엔테이션을 보이겠죠. 이 구조물을 액셜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렇게 PCL의 뒤에서 그리고 프록시멀에서 부착하는 것이 보이고, 그게 점차 내려가서 라테랄 메니스쿠스 포스테리어 혼에 부착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착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 ACL 테어가 있다, 그러면 이 부착하는 것이 쭉 이렇게 지퍼 모양으로 테어가 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